동키즈한테 미션이 있는데 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인데 누가 봐도 아름다워라는 감탄사가 나올 포즈를 취해주시면 되거든요. 그거 보여주세요. 어 누가 봐도 아름다워라는 우와. 감탄사가 나올 만하네요. 와우 아름다워 아름다워. 우리는 무대에서 올 때 네 탑탑탑 이젠 너를 겨 감탄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아름다움. 근데 영혼이 어디 있나요? 아 영혼 지금 제 눈이 옆에 지금 그것보다 경윤이 형 감탄사 들으실 분 계신가요? 네? 이게 너무 이제 좀 급에 달하는 그런 감탄사가 아, 네 동키즈 무대 가실게요. 무대 가실게요. 리허설을 마치고 모니터를 하고 있는 동키즈 벨리댄스. 원대 형이 생각했을 때 동키즈가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예요? 일단 무대 할 때 일단 무대 할 때 두 번째는 벨리댄스 그리고 이 그 벨트로 벨리댄스 줄 때 아 저 있어요 돈 돈이 먹을 때 프리 돈이 옵니다 플리즈 돈이라고 해주세요. 제가 프리 돈이 옵니다 그거 나 이거 잘 아, 아니에요 그러지 마요. 동현이 항상 이게 던지잖아요. 맞아요. 다른 제스처 해볼 생각 없어요? 새롭게 더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. 한마디로 지금 제 제스처가 별로 멋있지 않으니까 바꾸란 얘기를 돌려서 아, 하시는 거예요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러면서 뭐 제스처가 얼마나 멋있는데요? 쇼챔 비하인드 캔도 얼마나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? 아, 멋있어, 멋있어. 오늘 의상의 포인트는 뭐죠? 어, 그러면 맨날 의상이 포인트가 똑같은데요? 그쵸, 저는 의상이 뭐 딱히 크게 구애받는 스타일은 아니죠. 아~ 살려버리는